법진불 보신불은 전번에 대충 내가 말했죠. 예? 법진은 변치 않고 허망이 없는 진여의 법, 진리의 법으로 그 자체가 된 몸을 본래의 본신의 마음자리를 법진이라 하고, 보신이라는 것은 과보로 만들어진 과거 수억만 년 동안 보살행을 닦아서 만선, 만행, 만덕을 닦아서 그 대가로 보수로 얻어진 몸이라 해서 눈만 보신 노사나불 같은 그런 몸이 보신불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은 법신불이고 구천적으로 성불을 해서 이루어진 그 몸을 보신불이라 해요. 보신불의 크기는 지구상에서 저 색구경 천상까지 뻗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 보죠. 그거 보면은 개미가 만약에 사람 소리 듣는다면 고막이 터질 거예요. 개미는 개우 조그맣지 보고 조그맣지 듣거든. 자기 듣고 볼 수 있는 그 감각기관에 알맞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 옆에 가도 개미는 사람 전체를 못 봐서 겁도 안 내요. 우리 지금 지구가 커도 지구 다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뭐 인공위성을 타고 본다 해도 지구 전체가 보일 일은 없죠. 지구가 둥글어서 저 밑에 화면까지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몸이 얼마나 큰지 그건 말할 나위도 없어요. 지장보살 몸만 해도 크게 놔둘 때는 본래의 본신은 우리 중생도 못 봐요. 조그마한 이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그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허황하게 들리죠. 그런 줄을 알아야 마음이 커지지. 조그마한데 이 아주 사소한 데만 마음이 지식이 거기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커질 수가 없어요. 소심자는 소인이고 큰 마음을 가진 광대심을 가져야 대광, 대광 불교대학은 대광심을 가져야 돼요. 크고 넓은 그 마음을 가져야 대인군자요. 대광심, 광대심이라고 나옵니다. 저 미륵보살 금강경 해석하는 제일심, 광대심, 뭐 무슨 최상심 그런 등 그 마음을 가져야 십불 보현 대인경이 돼요. 어? 십불 열 부처님이나 보현보살은 대인이라고 했죠. 십불 보현 대인경 법성계에 열 부처님 서가모니님 비로자시 저 무슨 비사부부리님 비로자나부리님 비바시부리님 모두 십불과 보현인 대인의 경지. 그래서 내가 그런 말도 안 할 건데 해요. 나한테 그것이 강의를 들으시면 나중에 자 듣는 귀가 발달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시시하게 하면 시시하게 해서 입맛이 없다고 그래. 귓맛이 없다고 그래. 그렇게는 되지 마시고 바로 들을 찰나에 뭔가 내 마음에 와 닿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득이 있지. 고야시 잘한다 못한다 누가 누가 잘하나 하는 비교심으로 이렇게 설법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데는 보면은 누가 누가 잘하나 하고 뭐 무슨 경쟁할 때 나오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둘이 아닌 경지에서 모든 정토를 나타내서 대보살 마살 10만인과 더불어 함께 가셨다. 보살도 큰 보살을 해야 적어도 초지보살 이상이 초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와 11지 그 보살이 여기서 말하는 대보살이 적어도 지장보살 이상이요. 지장보살도 여기에는 조금 손색이 있을 마치 지장보살은 10지보살이거든. 여기서 나오는 문수보현 같은 이는 11지요. 보살의 등급을 매길 때 끝수가 높아야 하토의 것이 이제 뭐 노름할 때 끝수 높은 놈이 따먹듯이 여기서 제일 높은 게 10지보살인데
십지보살보다 더 높은 분할 십일지라고 그래요. 문수보살, 요건 지장보살이고, 지장보살은 지금 십지보살이요. 마명보살이 그렇게 거룩해도 팔지보살이고, 용수보살이 대단해도 불교에서 용수는 제2석가라고 하죠. 여러 아홉 종파의 종주가 아니요. 진언종, 또 중간종, 또 율종, 또 하음종, 무슨 정토종 할 것 없이 용수보살은 여러 종의 종주고, 또 시저 삽삼조사의 법맥을 이은 14대 것이 저 종사거든. 마명의 제자의 제자. 그리고 용수는 제2석가라고 그래요. 다음가는 석가다. 그래도 용수보살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초집보살이 겨우. 무착보살, 천친보살, 용수보살은 초집보살밖에 안 돼. 대승 기신론을 저술하신 마명보살은 팔집보살을 하고, 이제 십일집 보살은 여기서 말하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모두 그런 분들이요. 부처님은 몇 지가 될까요? 예? 모르겠어요. 부처님 몇 지 보살이요? 12지는 부처요. 11지보다 더 한 등급 높으면 12지가 되는 거죠. 요즘에 정다원이 뭐 12진법 해가지고 책을 또 거창하게 쓴다고 쓰고 있대. 뭐 그 운명 보는 거. 정다원 알아요? 12진법이라는 거. 1년이 12이고 자축인 뭐 진사오미 신유 수레가 12이고 나도 그거 잘 알아요. 그거 절태 양생 포태 해가지고 그것도 12이요. 12운성. 부처님이 되면 12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살이라고 하지 않지. 그런데 성불한 분들이 다시 보살로 계시는 분들,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또 보현보살 그런 분들을 11지고, 지장보살은 정식 그 코스를 밟은 정식 그 10지보살이고. 그러면 여기 대보살은 상당히 높은 보살들이요. 대보살, 마살. 마살이란 말이, 마란 말이 크다는 말이거든. 살은 보살을 줄이는 말이고, 그러니까 대보살, 마살 10만 명과 함께 계셨으니 그 이름을 말하자면 문수사리 보살, 문수보살이 제일 먼저 나오시네. 오대산이나 지리산이나 저희 저 남해 보리암이나 저쪽, 아니 남해 보리암은 관세음보살이구만. 그 도량이 문수도량이요. 지리산, 오대산, 저 문수암, 물산에 가면 고성에도 문수도량이 있죠. 고성문수암. 문수살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만주실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묘한 덕 보살, 또는 묘길상 보살, 묘한 길상. 그런 거 다 하려면 설명이 많으니까 놓아두고. 보살 이름들이요. 보현 보살. 크게 넓게 두루 현명하신, 두루 착하신 보살, 바로 보현 보살. 보살을 대표적으로 보살행을 닦는 그런 상징적인 보살이 보현 보살이요. 나홍시님 발언문에 옆이 문수 대지에 옆이 보현 광대행 나오죠. 비로자나 노사나불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지 문수보살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지혜 또 큰 행덕을 갖추신, 행덕을 쌓으신 보현보살 되기를 갖춥니다. 삼십 이응신 관세음보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나오죠. 옆이 관음 삼리요. 또 옆이 지장 위변신, 지장보살의 끝없는 몸을 나타내신 지장보살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요즘에는 말세가 되어서 지장보살이 인기가 더 있어요. 영가천도 하고 모두 돈 벌기도 좋잖아요.
지장보살 보신데 뭐 사람들이 미어지죠. 우리 절에는 뭐 지장보살 모셨어도 뭐 될 수도 없더만. 다른 절에는 지장두랑 저저 범어사도 청년함 유명하잖아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저쪽에 그전에 청하스님 성륜사에서 지장보살 모셔가지고 연가천도를 해서 친도들이 부산서도 많이 가지요. 차가 몇십 대씩 막 가고 오고 했죠. 보안보살 크게 보시는 보안보살 금강장과 금강과 다이아몬드 그 장과 같은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미륵보살이 안면이 있는 분이네. 우리하고 인연이 많은 용화세계 이 다음 석가모니 부처님 후계자로 56억 7천만 년 후에 나오신다는 그분이 미륵보살이요. 국내나 저 견원이나 모두 미륵보살 숭배한 분이죠. 국내는 자기가 미륵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 뭐 월광보살인가 뭐 청광보살인가 해가지고 아들도 다니고 죽였죠. 뭐 어떤 놈이가죠. 그러니까 망하지. 용심을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왕건이만 덕이 좀 있고 국내나 견원이는 덕이 좀 부족하니까 견원이는 아들들한테 망했고 또 국내는 부하들 신하들한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쌓아야 돼요. 덕이 최고죠. 미륵이라는 분은 성은 자시요. 대자대비라는 자. 무구보살이라고 때가 없는 보살이라고 아일따보살이라고도 하죠. 미륵보살과 청정한 지혜를 가진 청정의 보살과 위덕이 유실력과 덕망이 자유자재하신 위덕보살과 또 변음보살과 변음은 모든 음성을 잘 분별해서 설법도 잘하고 여러 부처님의 설법을 잘 시비흑백을 잘 가리는 중생의 시비흑백도 잘 가리죠. 그러한 변음보살과 정계업장보살과 모든 업장을 청정하게 하는 보살과 보각보살과 널리 깨닫는 보살과 드디어 이제 원각도 나왔네. 원각경인데 원각보살과 현선수 보살, 어질고 착한 제일 우두머리 보살 등이 상수가 되었다. 상수란 말은 제일 우두머리죠. 그분이 10만인 보살의 대표자요. 10분이 나왔죠, 지금. 그래서 모든 근속과 더불어 모두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처럼 신통 대광명장 삼매에 다 들어갔어. 그래서 유유상종으로 그려야 되지. 부처님만 삼매에 들고 그 제자들은 삼매에 못 들면은 법회가 될 수가 없지요. 똑같이 사제가 스승과 제자가 다 그 삼매에 드셔서 동주열의 평등 법회 하시니라. 함께 열애대로 부처님의 평등한 법회에 같이 참가해서 거기에 머물렀다 말이야. 참석했다 참여했다 그 말. 이런 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 드디어 여기에 나타나셨네. 지금 이 도량이 바로 원각경 설법하는 도량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는 하엄묘가 아니고 부처님은 저 딴 세계 문 극락세계 같은 세계에서 설법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하고 거리감이 있어서 안 돼. 벌써 여기다가 이 진을 이렇게 차요. 지금 말하면 입력을 여가 바로 지금 부처님이 나와서 열두보살과 십만보살과 같이 설법한다고 그렇게 관심을 관념을 그렇게 갖고 여기서 말씀하신 부처님이 직접 나에게 친설하신다는 그렇게 보아야 소득이 많지. 옛날 옛적에 부처님이 저 보살들하고만 했고 우리는 이제 수천 년 후에 그분의 말씀 적어놓은 것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간접이 되거든. 나는 경볼 때 그래서 나는 소설을 안 봐요. 왜 안 보냐. 소설은 전쟁하고 섹스하고 맨 그런 것들 폭력이나 섹스뿐이거든. 그거 빼와서 뭐 돼? 나는 그 속에 들어가면 또 그 속에 파묻혀. 이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본다고요.
또 불경을 보면 불경이 그냥 막 옛날 감산대사니 지국대사니 부처님이니 서산대사니 뭐 해놓고 보면 내한테 직접 그냥 나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대면하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것 같아. 있다고 하면은 망발일 거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경은 반드시 몸과 마음을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내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경하고 나하고 똑같이 돼야 돼요. 경하 일치가 돼요. 서자서 아자아가 되면 못 써요. 책은 책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으면 그건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 서자서 아자. 책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죠. 책 보아도 책은 책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경하가 일치 경이 바로 따요 따가 바로 경인 그 차원에서 보시면 말세에 나왔다고 해서 한탄할 게 없어. 말세니까 이렇게 부처님은 설법을 두루두루 다 볼 수 있지. 부처님 당시 때 태어난 사람 그 장소에서 그때 그 설법만 듣고 그것으로 끝나죠. 부처님은 49년 설법을 다 들은 사람 잘 없지 않아요? 만환존자도 다 들었다고 했지만은 못 들은 거 있어요. 왜냐하면 3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부처님이 성불하신 후 몇 년 있다가 중대했으니 그 전에 것은 어떻게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500나 아니니 16나 아니니 10대 제자가 부처님을 언제든지 모시고 다 들은 사람은 조매 없어. 어찌다 조금씩 듣고 듣다 말다 여기도 결석한 사람이 있으면 온갖 경 전 못 듣잖아요. 빠진 사람들은 금마치 손해인 줄을 모르고 빠져도 된다고. 몰라고 회비는 내고 아까운 회비 내고 빠져요. 농담을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지금 하지만은 빠지면 안 돼. 나는 그래서 공부할 때 한 번을 빠진 적이 없어. 치질병이 생겨가지고 아파도 내가 꽁꽁 앓으면서도 가서 참석했어요. 치질병이 생겨가지고 그저 석유에다가 주사끼다 석유 넣어가지고 열었어요. 일주일 동안 부가지고 근육이 싹 녹아빠진대. 치질이 왜 생겼냐면은 해인사에서 공부할 때 겨울철에 해인사 법당문을 다 뜯어가지고 변소에다 이렇게 처쟁이 놔요. 재수 없으면은 치질 걸려요. 그래서 그 문 뜯은 거 그걸로 똑 닦았더니 그 후로부터 치질 생겨 재수가 오물났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창피해서 어디 황물과 찾아가지도 못하고 나 혼자 꿍꿍 앓고 어떤 사람이 석유로 주사 놓으면 된다 해서 주사 놔서 고생을 씨가 빠져. 아, 또 그게 어리석으면 안 돼. 그때만 해도 미개하고 어리석어서 그래. 지금 같으면 그렇지 않지. 그리고 또 한 번은 대남 한의원 저 경북의 신도 회장 그분이 한의원 하는데 누누가 비상하고 고백분하고 비상을 이 철관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사로 조여가지고 용광로 불에다가 달구어서 그놈 소독을 한 다음에 그걸 바르면 된다고 나는 또 그대로 또 믿고 발랐더니 어떻게 아파서 밤새도록 잠 못 자요. 아까 주사를 것이 이제 석유로 놓을 때도 그러고 그렇게 아프면서 고통을 내가 많이 겪어도 강의하고 할 때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지독하지는.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좀 할 때는 아주 하늘 땅이 꺼지면 꺼졌지 내 마음이 꺼지지 않는다는 그 마음 자세로 해야 됩니다.